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해봤는데요. 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와인의 주 재료가 되는 포도의 품종과 재배 방법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품종을 개량하고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제조 방법,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7강을 통해서 와인이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특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대륙 국가와 구대륙 국가,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던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구대륙 국가들의 와인은 국가별로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재배 방식을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대륙 국가들,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와인의 재배 품종을 어떠한 와인의 주 재료가 되는 포도를 재배하고 어떠한 기술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보다도 와인 하면 우리 어디가 생각나세요? 프랑스죠. 네, 프랑스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륙의 와인 생산 국가 중 대표적인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랑스는 와인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세계 와인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인의 시작과 끝이 프랑스라는 말이 있듯이 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맨 처음 프랑스 와인으로 시작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와인들을 섭렵한 후에 전문가가 돼서 다시 프랑스 와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와인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파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왕정이 붕괴되고 귀족 계층이 무너지면서 포도원이 일반 시민에게 넘어가고 귀족의 수하에 있던 요리사들이 시내에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와인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와인을 재배하기 좋은 기후로 국토의 57% 정도가 경작지이며 그 중에서 125만 헥타르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와인 소비량 1위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이탈리아와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죠. 레드 와인 75%, 화이트 와인 25%의 비율로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1935년 프랑스 정부는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 재배 장소의 위치와 명칭을 지방별로 관리하는 원산지 명칭 통제라는 AOC 제도를 제정해서 일찍부터 와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프랑스는 천혜의 와인 제국이라고 해서 세계 최상품의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양한 향과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가장 오래 숙성시켜서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또 기후와 토양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 AOC 제도는 토질과 기후를 바탕으로 각 포도 재배 지역의 경계와 명칭을 정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포도 품종, 재배 방법,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 알코올 도수, 와인 제조 방법 등을 규제하게 됩니다. 프랑스 와인은 라벨에 포도 품종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펠라시옹 지역 이름 콩트롤레라는 표기에서 지역 이름을 보고 그 지역에 주로 사용되는 포도 품종과 와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이름에 보르도, 메독, 마고가 들어가 있는 와인이 있다고 하면 지명이 세분화되고 작은 단위일수록
원료 생산지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특색 있고 고급 와인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등급의 와인은 프랑스 와인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방 와인들은 뺑드베이라는 지방 와인들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와인이라는 점에서 뺑드따블과 어느 정도 구별이 되며 품질을 보증하는 와인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뺑드베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에서 권장하는 포도 품종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표에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알코올 함유량이 지역에 따라서 9에서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뺑드 따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와인은 프랑스 와인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와인으로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등급입니다. 특정한 법률의 통제 없이 양조된 와인을 상인들이 구입해서 블렌딩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와인입니다. 와인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우리가 두 곳을 꼽는데요. 보르도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되는 부르고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르도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르도 와인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르도는 로마 시대 해군 기지였으며 물가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후와 토양 등 포도 재배에 필요한 환경이 완벽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며 항구에 접해 있어서 와인의 제조와 판매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서양과 인접하고 있는 보르도 지역에서는 약 12만 3천 헥타르에서 7천만 상자의 AOC 등급의 질 좋은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프랑스 와인 생산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 전체의 포도 재배 면적보다도 조금 넓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죠. 약 9,500 헥타르 이상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양은 자갈, 점토질, 석회암, 점토, 모래 같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르도 지역은 부르고뉴에 비해서 각각의 소유주가 보유하는 포도원의 규모가 큽니다. 보르도산의 드라이한, 우리가 약간 쌉싸름한 맛의 와인을 우리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영어로 애칭을 불러서 클라레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와인을 진지하게 음미하고 싶다면 클라레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르도는 드라이한 테이블 와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보르도에서는 레드 와인이 약 80% 정도, 화이트 와인이 20% 정도로 와인은 생산이 되고 있고 보르도에서 단일 포도 품종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블렌딩 기술이 와인의 맛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이 30%, 메를로가 60%, 카베르네 프랑이 10%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각 포도원과 지역에 따라서 혼합 비율이 다릅니다. 보르도의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으로는 메도크, 그라브, 소테른, 포므롤, 생디밀리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품종은 메를로가 약 50% 정도, 카베르네 소비뇽이 약 30% 정도, 그리고 세미옹이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독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매독은 라틴어의 물과 물 사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로 지롱드강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독은 지롱드강 하류에 위치하고 매독과 상류의 오매독, 그러니까 밤매독과 상류의 오매독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질 좋은 와인들이 오매독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매독 지역은 모래와 자갈이 많은 토양으로 구토 석회암 점토로 이루어져 있고 배수가 굉장히 잘 돼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의 재배 조건과 조화가 잘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죠. 오매독은 6개의 유명한 AOC가 있는데 생트 스테프, 포이악, 생줄리앙, 마고, 물리, 리스트락 등이 있습니다. 생트 스테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경사가 원만하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상층은 자갈이지만 하층은 부분적으로 점토로 이루어져서 탄닌이 강하고 투박하며 맛이 진하고 육질이 많아서 숙성이 다소 늦어지는 특성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포이악은 보르도 최고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보르도 지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보르도의 5대 1등급 샤토 중에 샤토 라피트 로실드, 샤토 무통 로실드, 샤토 라토르 등 3개의 샤토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죠. 토양은 자갈층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이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장기간 숙성하여 향이 풍부하고 맛이 진하며 힘이 강렬한 풀바디 와인을 생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와인을 물었을 때 혀로 느껴지는 와인의 무게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포이악 지역은 맛이 진하고 풀바디의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줄리앙은 오매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자갈로 이루어진 토양이라 배수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맛과 향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풀바디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마고라는 지역은 매독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넓은 포도 재배 구역을 자랑합니다. 석회석이 섞인 자갈층으로 되어 있는 토양에서 부드럽고 우아하며 다양한 맛을 내는 강한 와인이 생산이 되고 오래 돌수록 개선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1등급 샤토 중에 샤토 마고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라브는 자갈, 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매독에 견줄만한 제2의 생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생테밀리옹 지역은 메를로라는 그 포도 품종의 매끄러운 맛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죠. 뽀므롤은 생산량이 적어서 이 희귀성 때문에 유명하고 샤토 페트리스라는 지역이 이런 포도원이 유명한 지역이죠. 여러분 소테른이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소테른은 프랑스 최고의 스위트 화이트 와인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원 샤토 디켐이 유명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샤토 탈보라는 와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샤토 탈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르도 생줄리앙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랑크루 4등급 와인이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영국 여왕이 주재한 만찬 때 등장을 해서 유명해지게 된 와인입니다. 당시에 미국과 프랑스 정상들에게 제공이 됐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14세기 프랑스 영국은 지금의 보르도 지방을 두고 100년 전쟁을 벌였어요.
당시에 잔다르크의 진군에 맞섰던 인물이 바로 영국의 탤벗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지역은 프랑스령으로 결론이 났지만 보르도 지역 사람들의 뇌리에는 탤벗 장군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됐죠. 비록 적군의 장군이었지만 그를 기려 만들었던 보르도의 와이너리 중에 하나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불편한 역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와인인 샤토 탈보를 만찬주로 정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샤토 탈보를 찾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국가대표의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 의해서인데 당시의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하자 축배주로 이 샤토 탈보 98년산을 마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명장 히딩크 감독이 마셨다는 사실은 그의 리더십에 우리가 굉장히 열광하고 있을 때 히딩크 와인이라고 불리면서 이 와인이 명절 선물용으로 CEO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지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물리라는 지역은 마고와 생줄리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과일향이 굉장히 풍부하고 부드러운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락 지역은 무거운 점질 토양에서 주로 메를로를 재배하고 물리보다 풀바디한 와인을 생산을 하죠. 아까 그 그라브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그라브 지역은 프랑스 보르도의 가론강 서쪽에 서쪽을 뚝을 따라서 남쪽으로 60km, 동쪽으로 10km에 형성된 큰 포도밭에서 와인을 생산하며 그라브라는 뜻은 영어로 그래벌, 즉 자갈을 뜻하게 됩니다. 1987년에 고급 샤또가 많이 있는 북부 지역이 따로 AOC 지명을 획득해서 페싹 레오냥으로 표시기를 하고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북쪽에 자갈이 많은 지역에서 레드와인을 그리고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화이트와인을 주로 생산합니다. 레드와인의 주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을 사용하여 색이 좀 진하고 세련된 향이 특징이며 화이트와인은 소비뇽 블랑과 세비용을 주 품종으로 사용한 드라이한 맛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르도 1등급 와인 중에서 샤또 오브리옹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이 그라브 지역입니다. 소테른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포도를 빨리 수확하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수확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한 두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강한 햇빛을 받고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 포도의 이슬을 맞아서 그 포도 알갱이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곰팡이를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노블롯 그러니까 노블 고급스러운 롯 곰팡이 예 그래서 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부 포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곰팡이의 침투를 받은 포도 알갱이는 수분이 증발하고 건포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쪼글쪼글하게 남게 되죠. 그때까지도 수확을 하지 않으면 당분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그 포도주스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생산을 해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고 여기에 굳이 시럽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순수한 단맛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훌륭한 스위트 와인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껍질이 얇아서 보트리티스의 영향을 잘 받는 세비용이 주 품종이 되죠. 그래서 유명한 특등급 스위트 와인으로 샤토 디캠이 있고 이 소테른 지역은 귀부 포도 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곰팡이 낀 포도를 선별해서 수확해서 제조한 와인들은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새로운 오크통에 3년 반을 숙성시키면서 알코올 도수는 약 14%, 그리고 당분은 약 10%를 함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 숙성을 약 20년에서 60년까지 할수 있는 와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폰무물 지역은 레드 와인 재배 지역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수도원의 와인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가 깊은 명산지입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보르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샤또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폰무몰이라는 지명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토양이 모래가 많은 점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 재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주로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우아한 맛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적인 섬세한 부캐가 탄닌 역할을 해주는 포도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향이 아니라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향을 우리가 부캐라고 하는데 이 포모몰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인들은 부캐가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유명하고 그에 따라서 특등급에 대한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는 페트리스라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페트리스라는 와인은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보르도의 다른 1등급 와인보다 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비싼 와인으로 유명해진 곳으로서 튼실한 포도와를 얻기 위해서 미리 포도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름에 포도가 여물기도 전에 미리 포도송이 일부를 잘라내고 포도가 익어가는 가을에도 열심히 포도알을 관찰을 해서 소출 제한이 유일하게 품질 보장을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도를 재배합니다. 3만 4천평 포도밭에서 약 5만 병 정도의 와인이 생산이 되고 한정 생산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와인으로 유명하죠. 포도밭은 메를로가 약 95%, 까베르네 프랑이 5%지만 대부분 100% 메를로만 사용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숙성은 약 20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새 오크통에서 숙성이 되고 약 10년에서 25년 동안 병 숙성을 할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테밀리옹은 아름답고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문화경관이 포함될 정도로 중세 이래에 문화적, 역사적, 그런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간직되어 온 지역입니다. 생테밀리옹이라는 명칭은 8세기 이후에 이곳에 정착한 수도사의 이름에서 따오게 됐죠. 토양은 자갈 모래에 점토질이 섞여 있어서 와인의 맛이 풍부하고 산뜻하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폰무몰과 이웃한 지역으로 메를로를 주요 품종으로 사용합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포도원으로는 1등급 수준의 샤또 슈발블랑과 샤또 오존이 있습니다. 샤또 슈발블랑은 프랑스어로 영어로는 화이트 홀스, 그러니까 하얀 말을 뜻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존경을 한몸을 갖고 있는 앙리 4세가 왕이 되기 전에 슈발블랑과 샤또 피작 사이에 있는 역사에서 하룻밤 쉬고 말을 갈아탔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1만 평의 포도밭에 57%의 까베르네 프랑, 39%의 메를로, 3%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로 포도를 생산하고 21일에서 28일 정도의 발효 기간을 거쳐서 새 오크통에서 20개월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15년에서 40년 병 숙성을 할 수 있는 와인이며 세컨드 와인으로는 뿌띠슈발이 있습니다. 메독 와인의 등급은 그랑브루 클라세라고 하는 특급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매기는데 185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를 맞아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보르도 와인을 다른 나라에 소개할 목적으로 보르도 와인에 등급을 매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보르도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던 등급을 재정비해서 공식적으로 등급이 정해지게 되었고 보르도 메독 지역의 61개 생산자들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그랑크루 클라세 와인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메독 지역이 아닌 그라브 지역의 포도원으로 샤또 오브리옹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고 포함되게 되었고 그랑크루 클라세 와인은 다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총 61개의 그랑크루 와인 중에 1등급 와인을 프리미에 크루 클라세로 표기하고 5개의 샤또를 지정하게 되었죠. 2에서 5등급인 그랑크루 클라세는 두지엔 크루 와인 14개, 트루아지엔 크루 와인 14개, 카트리엔 크루 와인 10개, 생키엔 크루 와인 18개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된 등급은 1973년 샤토무통 로쉴과 2등급 와인에서 1등급 와인으로 격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랑크루 클라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샤토들은 오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매년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메독 와인의 등급을 다시 정리하면 이 메독 와인의 등급은 그랑크루 클라세라는 표현을 쓰고 1등급 와인은 프리미에 크루 클라세, 그 다음 2등급은 두지엠 크루, 3등급은 트루아지엠 크루, 4등급은 카트리엠 크루, 5등급은 생키엠 크루라는 등급을 매겨서 우리가 와인을 분류하고 그 명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르도에 5대 1등급 샤또 중에 첫 번째는 샤또 라투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샤또 라투르는 보르도 그랑크루 1등급 와인입니다. 라투르에서 투르는 탑이라는 그러니까 타워라는 뜻이며 샤또 라투르는 무엇보다도 가장 균형이 잡힌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메독 지방의 포이앙 마을과 생 줄리앙 마을의 경계에 있는 라투르는 레오빌라스카스 와이너리 포도밭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라벨에는 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성은 원래 15세기 당시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인이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구축한 요새 자리에 17세기에 건조가 돼서 지금은 지롱드강을 내려다보고 있죠. 라투르는 그 유래 때문에 예전부터 영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와인이고 보르도의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서는 드물게 외국 기업에 의해 경영되어 왔습니다. 1963년부터 1994년까지 라투르의 소유자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현재의 소유주 프랑스와 비노가 매입을 해서 라투르는 프랑스 사람의 손으로 겨우 돌아오게 됐죠. 라투르는 빈티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대부분 없을 정도로 일관적이고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와인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남성스럽고 강력함으로 표현이 되고 라투르는 바틀링을 한 이후에 20년 이상 숙성해서 마시는 것이 좋고 100년의 세월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고 풍부함을 가진 와인입니다. 두 번째 샤또는 샤또 마고인데요. 샤또 마고는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으로 소설가 헤밍웨이가 가장 아끼던 와인으로 손녀 이름을
마고라고 붙이기도 했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독 수상인 아데아우나는 샤토 마고를 극찬을 하고 샤토 마고의 맛이 섬세하고 우아하지만 그 화려한 향기는 어떤 와인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영한 와인의 빈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깊은 보라색과 루비색이고 과일 맛이 응축되어 있고 10년 이상의 숙성을 거치면서 매우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과 상냥하고 우아한 맛을 제공해서 1등급 5대 샤토 중에서 가장 요염하고 강력한 향기를 제공합니다. 샤토 마구는 소위 5대 샤토 중에서 가장 여성적인 맛으로 평가되고는 하는데 보르도 지방의 네 고시향인 지네스테가 소유하고 있던 1960년대와 70년대 전반은 샤토 마구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이때 마고는 미국의 기업에 매각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샤토 마고를 매각하는 건 에펠탑이나 모나리자의 그림을 매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며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고는 프랑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1977년에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메이커 피아트에 멘트로프 루스가의 매각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포도밭이나 양조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보르도 대학의 교수인 양조학자를 양조 컨설턴트로 영입을 해서 어려운 시절의 슬럼프를 완벽하게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마고는 1978년 이후에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현재에 있어서는 보르도 지방에서 최고의 와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샤토 라피드 루실드가 있는데 1968년부터 5대째 이어온 와인 명가 중 하나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있는 네 곳의 포도원과 함께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이탈리아 등의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500만 병을 생산할 정도로 그 맛과 품질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명품 와인입니다. 1855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보르도 상공회의소에 의해 만들어진 매독 지구의 등급 설정에서 1등급의 선두로 선택이 된 것이 바로 이 라피트 루실드입니다. 유래를 살펴보면 당시 유럽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태인 루실드 일가 중에서 파리에 살고 있던 막내 제임스 루실드가 죽기 전에 라피트 성, 이 와이너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유태인이었지만 19세기의 중순에는 파리의 루실드가의 지위와 명성은 굉장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종종 루실드의 집안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루실드는 황제를 비롯한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와인인 라피트의 성을 당시로서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400만 프랑의 큰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런던에서 살고 있던 삼남인 네이선 로실드가 1853년에 근처의 성 무똥을 구입을 해서 1855년 당시 등급 설정으로 무똥은 2등급의 최고봉이 되었죠. 한편 제임스 로실드는 형에 대한 강한 라이벌 의식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 라피트 와이너리를 구입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던 라피트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일시적인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1975년 이후에 에릭 드 로실드의 열정적인 경영으로 그 품질은 완전하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샤토 무통 로실드는 5대 샤토 중에 하나로서 와인 라벨에 1945년 이후 매년 서로 다른 그림, 예를 들어서 샤갈, 피카소, 달리, 세자르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사파를 사용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해마다 라벨을 추가한 컬렉션을 액자 형식으로 함께 한정 제작 판매하고 있고, 무통 로실드 와인은 샤토 라피트의 우아함이나 라투르의 강력함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와인입니다. 한마디로 파워를 겸비한 밸런스와 뛰어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르도 지방에서 가장 강한 탄닌이 응축된 맛을 제공해서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1982년에 무통 로실드는 보르도 지방의 와인 중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와인에 속하죠. 무통 로실드 와이너리는 유태인계 로스차일드 가게 삼남으로 런던 로스차일드 가게 주춧돌을 쌓아 올린 네이산 로스차일드가 1853년에 구입했고, 1855년에 행해진 보르도 메독 지방의 등급 설정 시에는 다른 5대 샤토와는 달리 당시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1922년에 필립 로스차일드 남작이 경영에 나서기 시작해서는 최고의 포도밭, 포도, 양조 기술, 숙성 방법을 모색했고, 필립 남작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1등급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반대하는 샤토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작은 새로운 품질의 향상과 함께 1945년부터는 매년 라벨을 유명 디자이너나 화가에게 의뢰를 해서 온 세상의 와인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에 무통 로쉴드의 라벨에는 1등급이 아니지만 2등급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고, 결국 1973년 파브로 피카소가 디자인을 담당한 해에 1855년 이래 완강히 변화하지 않았던 메독의 등급 설정을 뒤집어서 1등급에 격상되는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5대 샤토라는 말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샤토 오브리옹은 프랑스 보르도 메독 지방에서 정한 61개의 최고급 와인 그랑크루 클라세 중 1등급에 속하는 5대 샤토 중에 하나이고, 오브리옹은 와인이 덜 숙성됐을 때는 좀 독한 맛이 나지만 점차 숙성되면서 부드러운 과일향이 납니다. 숙성 방법 중에서 특이한 점은 전통적인 오크통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통에서 3주간 발효시킨 뒤에 다시 오크통으로 옮겨 숙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브리옹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샤토 중에서는 가장 가볍다고 말해지는 오브리옹이지만 결코 가벼운 와인이 아니고, 다른 5대 샤토와 비교해서 가장 먼저 오픈해도 되는 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빈티지가 좋은 연도의 오브리옹은 수십 년의 숙성을 버틸 수 있는 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브리옹은 매우 온기가 있는 인상을 주는 와인이고 조화로운 와인이며 복잡하면서도 훌륭한 풍미를 제공해주죠. 샤토 오브리옹은 정확히 따지자면 메독이 아니라 메독 아래 지방인 그라브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그럼에도 1855년 그랑크루 클라세를 분류할 당시 유일하게 지역적인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뛰어난 와인의 품질과 명성이 이미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죠. 1935년 부유한 미국인인 디론가의 오브리옹 샤토가 매각되었을 당시에 오브리옹은 그라브 지역의 최고의 와인 및 명성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황폐해진 상태였었습니다. 디론가는 곧바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샤토 및 양조 설비의 개수를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에는 특히 훌륭하고 풍부하고 매끄러운 오브리옹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약간 스타일이 가벼운 방향으로 바뀌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1975년에 대표이사가 된 더글라스 디론의 딸과 미망인인 조안 디론은 프랑스의 가장 우수한 샤토 관리인이자 지식이 풍부한 와인 양조가인 장 데르마에게 샤토의 경영을 맡겨서 월등히 복잡하고도 스케일이 큰 우아하고 섬세한 오늘날의 와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 보르도 지역의 지형을 한번 보시면 잠깐 펜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메독 지역인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브 지역이 여기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부르고뉴 지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동부 파리의 남동부에 위치한 이 부르고뉴 지방은 보르도 지역과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르고뉴 지역은 레드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전통적으로 샤르도네를 이용한 최고급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부르고뉴 와인 생산량은 보르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지만 포도밭의 규모가 작고 포도 재배 구획이 다른 작은 단위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좋은 와인일 경우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고 와인을 공부하는 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귀족과 카톨릭 교회가 주요 포도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혁명 이후로 포도밭들이 대중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상속자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함으로써 각 가정은 점점 더 작은 포도밭을 소유하게 되었죠. 레드 와인의 주요 포도 품종으로는 피노누아와 가베를 사용하는데 단일 품종을 이용해서 와인을 제조합니다. 특히 부르고뉴 하면 피노누아를 떠올릴 정도로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까다로운 재배 조건이 필요한 피노누아의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할수 있어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작농에 의해서 포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네고시앙이라고 하는 중간 상인이 포도를 구입해서 와인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제조상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와인을 고를 때도 이 네고시앙의 명성을 고려해야 하죠. 부르고뉴의 유명한 와인 산지로는 사블리, 코트도르, 코트 샬로네즈, 마코네, 보졸레 등이 있습니다. 이 샤블리는 부르고뉴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샹파뉴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햇볕이 많은 편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포도밭이 펼쳐져 있어서 풍부한 일조량을 받아 양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샤르도네를 이용한 전형적인 고급 드라이 화이트 와인으로 세계 어느 나라 고급 식당에서나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샤블리의 유명세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반 와인에 샤블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부르고뉴의 샤블리 와인과는 전혀 질이 다른 와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샤블리 와인을 엄격하게 취급하기 위해 샤블리에 특별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띠 샤블리는 가장 평범한 샤블리 와인이고, 샤블리는 샤블리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든 와인, 샤블리 프리미에 크루는
일정 상급 포도원에서 만든 아주 우수한 품질의 샤블리. 샤블리 그랑크루는 샤블리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정 생산되기 때문에 아주 값이 비싸고 그랑크루 자격이 부여된 포도원은 7곳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코트도르는 부르고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 황금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이면 황금색으로 물드는 들녘, 그리고 이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이 수입에 빗대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50마일 정도, 40마일 정도로 포도 재배 면적은 좁으나 세계에서 가장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고, 코트도르 지역은 코트드본과 코트드뉘로 나뉘어집니다. 코트드뉘는 코트도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적인 레드와인의 명산지입니다. 보르도에 매독이 있다면 보르고뉴의 코트디르가 있을 정도로 레드와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노노아 단일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은 신맛과 과일 향이 풍부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잘 어울려서 부르고뉴의 명성을 세계 제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샴페르탱을 즐겨 마셨던 나폴레옹은 샴페르탱 한 잔을 마시며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장밋빛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마네 콩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코트드보는 코트도르의 남쪽에 위치했으며 코트드니가 레드와인으로 유명한 데 비해 이 지역은 레드와인보다 화이트와인으로 더 유명하죠. 알록스 코르동, 메르소, 플리그니 몽라쉐, 샤샤뉴 몽라쉐 등이 대표적인 화이트와인 생산지고 알록스 코르동, 포마르, 몰레 등은 레드와인의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코트 샬로네이즈는 코트도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급 와인과 보졸레의 서민 와인의 중간 정도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레드와인의 주요 품종은 피노누아이고 화이트와인의 주요 품종은 샤르도네와 알리고테가 되고 화이트와인이 약 40% 정도, 레드와인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코네는 코트 샬로네이즈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샤르도네와 알리고텔 주 품종으로 하는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고급 와인 산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일 향이 풍부한 테이블 와인을 생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와인으로 푸이푸세가 있습니다. 보졸레는 부르고뉴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가메라는 포도 품종을 이용해서 영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높죠. 99% 이상이 레드 와인이고 라이트하면서도 과일향이 풍부해서 어릴 때 마시는 것이 좋으며 차갑게 마셔야지 좋은 와인입니다. 특히 보졸레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3분의 1이 사용되는 보졸레 누보는 보졸레보다 더 라이트하고 과일형이 풍부한 햇 와인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보졸레 누보는 보졸레 지역에서 수확하는 이 적포도를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4~5주간의 짧은 숙성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탄닌 성분 같은 그 추출에 적어서 맛이 가볍고 상큼하며 과일 향미 풍부하고 신선한 것이 특징이죠. 이렇게 생산된 와인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0시를 기하여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갑니다.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포도 품종은 가메인데 다른 품종에 비해 보존력이 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하된 지 2개월 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졸레 누보는 레드와인이면서 화이트와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차게 마시는 것이 좋고
가벼운 음식에는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2대 와인 생산지 중에서 보르도 지역과 부르고뉴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지도를 잠깐 보시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어서 프랑스 지역의 다른 와인 생산지 지역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지명을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한번 머릿속에 다시 새기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